역전 결승골로 진정한 해결사 역할을 한 주장 손흥민이 남은 경기에서도 승리 회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만점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 전후에 보여준 손흥민의 인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라운드 난입입니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31일 루턴타운전 역전골로 토트넘을 구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난입한 꼬마 팬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여기에 그라운드 꼬마 난입자와 친교의 시간을 가진 손흥민이란 댓글을 달았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31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30라운드 루턴타운전에서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휘슬 2분 만에 타이트 총에게 선제골을 내준 후 후반 총이 자책골을 기록한 이후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41분 캡틴 손흥민의 결승골이 눈부셨습니다. 역습의 시작점도 마무리도 손흥민이었습니다. 폭풍질주 후 왼쪽 측면 베르너에게 날선 패스를 건넸고 베르너의 문전 크로스를 불어낸 존슨이 쇄도하는 손흥민에게 다시 건넨 것을 지체 없이 밀어넣으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올 시즌 리그 15호골 통산 160번째 골이자 토트넘 통산 득점 역대 5위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도 리그 득점 4위에 우뚝 섰습니다. 손흥민은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연전 후 피곤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출전한 루턴타운전에서 기어이 팀 승리를 이끄는 골을 터뜨리는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선수는 이날 경기 후 돌발 상황을 마주했는데요. 종료 휘슬 후 팬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승리를 자축하는 손흥민을 향해 한 어린이 팬이 질주했습니다. 그라운드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축구 규정상 보안요원이 이 소년을 잡기 위해 함께 달렸지만 이 어린이 팬은 집요하게 손흥민을 향했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을 가리키고 잡아당기며 뭔가를 이야기했고 손흥민은 환한 미소와 함께 어린이 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달래 그라운드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선물하고 싶었던 듯 보안요원에게 아이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아이 사랑, 조카 사랑은 유명한데요. 모두에게 나이스 원이지만 어린이 팬에겐 특히 세상 둘도 없는 나이스 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린이 팬들의 쌓인 요청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손흥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 재능 나눔 봉사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열렬 어린이 팬을 위해 생일 축하 영상을 보내주고 쌀쌀한 날엔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가 행여 추울까 웜업 점퍼를 기꺼이 벗어줍니다. 비 내리는 날이면 손 우산을 받쳐주는 스위트한 면모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을 향한 어린이 팬 난입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손흥민은 2021년 크리스마스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때도 자신의 유니폼을 받고 싶어 피치에 난입한 후 안전요원에게 붙잡혀 울먹이는 어린이 팬에게 유니폼을 건넨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회입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루턴 타운의 오른쪽 윙어이자 전 토트넘 동료인 타운센트를 찾아갔습니다. 루턴 타운은 이날 패배로 강등권인 18위에 머무른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훌륭한 경기력으로 승점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 막판 손흥민의 역전골로 패했습니다. 승점 한 점이 소중한 루턴 타운 선수들 입장에서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손흥민은 전 팀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타운센트에게 찾아가 곧바로 포옹을 나눴습니다. 따뜻한 포옹으로 타운센트의 아픔을 어루만진 손흥민입니다. 물오른 골감각을 통해 토트넘에게 승리를 안긴 손흥민. 패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팬서비스입니다. 손흥민은 며칠 전 자신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팬들에게 하나하나 팬서비스를 해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장거리 비행과 계속된 경기로 피곤할 텐데도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팬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 소속 마이클 브리지 기자는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훈련장 밖에 모인 팬들을 위해 수백 장의 사인과 사진 촬영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브리지 기자가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손흥민은 팬들을 만나기 위해 훈련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팬들을 만나자 손흥민은 인사를 한 뒤 줄 가장 앞에 있는 팬부터 차례차례로 팬 서비스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종이나 유니폼에 사인을 받길 원했고 일부는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의 요청을 모두 응하면서 성심성의껏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던 브리지 기자는 손흥민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선 팬들이 몇 명인지 확인하기 위해 줄 맨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줄이 너무 길어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영상을 본 한 팬은 브리지 기자에게 평소에도 주말 훈련이 되면 이렇게 팬이 많이 모이는 건지 물었는데 이때 브리지 기자는 보통 훈련장 밖에는 25에서 30명의 팬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직접 줄을 서 손흥민과 사진을 찍은 팬은 증거 사진을 게시하면서 손흥민은 이날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라며 손흥민이 피곤하고 추워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존경스러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잘해주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최근에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퍼스바자 코리아가 지난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손흥민은 사인이 지하철 노선보다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진 못했는데 좀 복잡하다고 많이 놀리시긴 한다라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인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다라며 사인을 많이 해주려면 짧게 해서 많은 사람들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도 받았는데 그래도 내 정성이 들어간 거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투자해서 팬분들과 조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다라고 오히려 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흥민은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 중 손가락을 다쳐 최근까지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붕대를 감고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오른손 손가락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팬들의 존경을 샀습니다. 토트넘도 2015년 클럽에 합류한 후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 8도움을 올리며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손흥민과 더 오래 동행하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손흥민은 피곤한 와중에도 경기에 뛰고 싶다는 바람을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손흥민의 태도를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피곤하다고 확신한다. 물론 힘들다. 내가 호주 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지구 반대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았다. 장거리 비행 때문에 시차 적응을 해야 하지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손흥민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출전할 수 있을 때 출전하고 싶어하고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서 뛰고 싶어한다. 그리고 손흥민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필요한 와중에도 토트넘에 헌신하고 있다며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뛰는 건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다. 상대방과의 경기에 상관없이 손흥민은 자신이 항상 최고가 되겠다는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또 손흥민은 경기를 뛸 때마다 최고 수준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손흥민의 플레이, 노력, 그리고 리더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뛰어난 선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수년 동안 더 활약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말 힘들고 치열한 경기였다. A매치 기간 직후 리그 경기는 언제나 평소보다 어렵다며 승점 3점은 엄청난 결과지만 더 일찍 승기를 잡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많은 득점 기회를 놓친 것에 정말 답답했다. 운이 좋지 않은 날인 듯하다. 그래도 주장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싶었다. 덕분에 팀 승리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손흥민과 일본의 하시오카의 대결을 미니 한일전으로 표현했는데요. 하시오카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지만 손흥민 맞기 특명을 완벽히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일본 매체 니칸스포츠는 하시오카는 1대0으로 앞선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지만 손흥민에게 역전 결승점을 허용해 패배를 맛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실력과 인성 그리고 책임감까지 겸비한 진정한 월드클래스임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흥해라 손흥민. 이상 시원TV였습니다.